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들은 누구나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고 멋진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멋진 사람을 보면 똑같이 흉내내보고 또 따라해보고 싶어지기도 하죠. 오늘 동화 속 주인공 개구리 마리는 자신이 개구리 왕자님이라고 믿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주 특별한 개구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먼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개구리 왕자 마린을 만나러 가볼까요? 개구리 왕자님 마린. 마린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자그마한 연못가에서 살았어요. 아이라고는 마린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마린을 응석받이로 키웠답니다. 사달라는 장난감은 다 사주고 왕자님, 우리 왕자님 하면서 떠받들었죠. 문제는 마린이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마린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빨간 자동차에 비스듬히 기대서서 거만을 떨었어요. 나는 개구리가 아니야. 겉모습만 그렇지 사실은 왕자님이라고. 저기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에서 공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어. 진짜야. 그러면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비웃었어요. 어떻게 된 거 아냐? 왕자마마 다령이 도시작이다. 어느 날 마리는 저녁을 먹다 말고 심각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이상한 게 있어요. 나는 왕자님인데 엄마랑 아빠는 왜 임금님이랑 왕비님이 아니에요? 엄마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차근차근 말했죠. 마린, 너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개구리란다.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서 왕자님이라고 부른 것뿐이야. 어? 하지만 산꼭대기 성에서 공주님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마린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자 아빠가 버럭 화를 냈어요. 어휴,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둬라. 어떤 산에도 공주님 같은 건 없어. 마린도 화가 났어요. 이씨, 그래도 내 왕자님이야. 마린은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방으로 올라갔죠. 마린은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공주님은 분명히 날 기다리고 있다고. 마린은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어서 공주님한테나 가보시지, 왕자마마. 친구들은 놀려대고 비웃기만 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연못 바닥에서 긁어낸 진흙을 던져서 아름다운 마린의 자동차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답니다. 마린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자기가 왕자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죠. 얘가 왕자니까 모두들 셈이 나서 저러는 거야. 마침내 마린은 공주님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답니다. 마린은 자동차를 타고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덜컹덜컹 달렸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작은 새 한 마리가 길 한복판으로 뛰어들지 뭐예요. 마린은 급히 차를 세웠죠. 예, 눈 떴다 뭐하냐? 잘 보고 다녀야지. 마린이 소리쳤죠. 작은 새는 잔뜩 겁을 먹은 채 울먹울먹거리더니 마침내 으앙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씨, 야 울지 마. 어디로 가는 길이니? 몰라. 작은 새는 훌쩍이며 대답했죠. 다들 떠나버렸어. 나 혼자만 남겨놓고. 작은 새는 간절한 눈빛으로 마린을 쳐다보았어요. 나도 좀 데려가줘. 부탁이야. 어이, 난 지금 바빠. 공주님을 찾아가는 중이거든. 알았어. 자, 타. 고마워. 작은 새는 몹시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너 이름이 뭐니? 루시. 작은 새가 대답했죠. 나는 마린 왕자님이야. 마린은 루시와 함께 있어서 무척 즐거웠어요.
마린과 루시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게 점심도 먹었죠. 주스 한 병을 사이좋게 나눠 마시기도 하고 신이 나면 노래도 불렀어요. 너는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마린 왕자 마마. 밤이 되면 둘은 꼭 붙어 누워서 금세 골아떨어졌답니다. 딸기만큼이나 빨간 자동차 안에서 말이에요. 루시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어요. 어느 날 밤, 마리는 루시에게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해 주었죠. 너도 알겠지만,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적이 정말 많아. 그러면서 뱀, 고슴도치, 황새, 쥐 따위를 조심해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주었어요. 그날 밤, 마리는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러고는 루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소곤거렸죠. 루시, 일어나! 빨리 숨어야 해! 마린과 루시는 재빨리 나무 뒤에 숨었어요. 환한 달빛 아래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가 나타났죠. 고슴도치는 딸기만큼 빨간 자동차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루시, 저게 바로 고슴도치라는 거야! 그날 밤, 마린과 루시는 고슴도치가 냄새 맡기를 그만둘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답니다. 어느 날, 마린은 달라진 루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루시는 마치... 마린은 자동차 뒤로 펄쩍 뛰어 몸을 숨겼어요. 루시가 이상하다는 듯 마린을 쳐다보았죠. 왜 그래? 또 숨어야 해? 저리 가! 어서 꺼져! 나 네가 무섭단 말이야! 루시는 마린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루시는 너무너무 슬펐죠. 마린은 루시가 우는 것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자 두려운 마음이 되살아났어요. 마린은 루시가 골아떨어진 사이에 끈으로 루시의 부리를 묶었답니다. 어찌됐든 미리미리 조심하는 게 안전하니까요. 다음 날, 마리는 루시를 데리고 커다란 호수로 헤엄치러 갔어요. 그때 황새 한 마리가 근처에 내려앉았습니다. 마린과 루시는 허겁지겁 갈대숲에 몸을 숨겼죠. 마리는 목소리를 낮춰 루시에게 말했어요. 저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황새라는 거야. 조심해. 고개를 끄덕이던 루시는 무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고는 다시 황새를 쳐다봤죠. 깜짝 놀란 루시는 푸드덕 푸드덕 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부리를 묶어놓은 끈이 풀어졌어요. 나도 황새잖아. 으쌰! 조용히 해. 아니야, 루시. 넌 단지 겉모습만 황새일 뿐이라고. 넌 내 친구잖아. 마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개구리지만 사실은 왕자란 말이야. 너도 나랑 똑같아. 내 말이 맞다니까. 겉모습만 황새라는 말에 루시는 안심을 했답니다. 마침내 마린과 루시는 산 꼭대기 성에 도착했어요. 저, 루시. 마리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이제, 난 이제 공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 루시는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난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컸잖아. 마린, 내 등에 올랐다. 내가 성 안으로 데려다 줄게. 루시는 푸드득 푸드득 날개짓을 하더니 금세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성안 뜰 한가운데 커다란 우물이 보였습니다. 루시, 안녕! 마린은 멋지게 우물을 향해 뛰어내렸어요. 안녕, 마린! 우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마린은 깜짝 놀랐어요.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마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들 아름다운 왕관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중 한 개구리가 물었어요. 꼬마야, 여기 뭐하러 왔니? 난 왕자예요. 공주님을 만나러.
마리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크게 웃어댔기 때문이죠. 줄을 서라 얘야, 넌 맹꼴찌야. 한 개구리가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너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축하해, 넌 342번째야. 마리는 자기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답니다. 뭐야, 왕자가 이렇게 많다니. 단 하나도 특별하지 않은 거야? 그냥 평범한 꼬마 개구리일 뿐이었어. 울상이 되어 있는 마린 옆으로 어떤 나이 많은 개구리 왕자님이 다가왔어요. 얘야,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나를 따라오렴. 그 개구리 왕자님은 우물 속에 뚫려 있는 비밀 통로로 마린을 성 밖으로 데려다 주었죠. 얼마 뒤 마린은 자기의 빨간 자동차에 올라 집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마린이 어느 골짜기를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차가 덜덜거리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차가 왜 이러지? 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지더니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그만 멈춰버렸답니다. 안 돼. 마린은 힘이 쭉 빠져 길가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마린! 그때 하늘에서 누군가 마린을 불렀죠. 루시, 어떻게 된 거야? 마린 왕자님에게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루시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그러자 마린은 땅으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루시, 난 왕자님이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개구리지. 나도 알아. 루시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황새라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우린 계속 친구지, 그렇지? 그럼, 물론이지. 넌 내 가장 좋은 친구야. 마리는 신이 나서 개굴거렸어요. 루시와 마리는 집을 향해 떠났습니다. 마린을 태운 빨간 자동차를 루시가 밧줄로 묶어 끌어주었어요. 마린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루시가 말했어요. 여기서 헤어져야겠다. 네 부모님이 날 보며 무척 놀라실 테니까. 그래, 잘가 루시. 마린은 자기가 메고 있던 하얀 목도리를 루시의 목에 메어주며 뽀뽀를 했어요. 잘 있어, 마린. 루시는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마린이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마린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아, 우리 귀여운 왕자님이 돌아왔구나. 그러자 마린은 고개를 힘차게 저었죠. 엄마, 전 이제 왕자님이 아니에요. 이 연못에 사는 다른 개구리들하고 똑같은 평범한 개구리일 뿐이라고요. 옆에 서 있던 아빠는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들도 마린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죠. 그 후로 해마다 봄이 되면 목에 하얀 목도리를 두른 커다란 황새 한 마리가 늘 잊지 않고 작은 연못 위로 날아왔답니다. 황새 루시가 개구리 친구 마린을 찾아온 것이었죠. 개구리 마린이 처음에는 왕자님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었지만 막상 우물 속에 가득한 개구리 왕자들을 보고 더 이상 왕자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바깥 세상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 어떤 개구리보다 특별하고 멋지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죠?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개구리와 황새가 서로 선입견이 없는 채로 만나 소중한 친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정답인 건 아니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든 것을 대할 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